얼마 전까지는 수험생 할인이 인기였는데 이젠 투표 할인까지 생겼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이 투표율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를 상대로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투표율도 올리고 매출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투표 동료 마케팅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가에 있는 막걸리 전문점. 이번 대선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선거 당일 모든 손님에게 막걸리를 공짜로 주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같이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젊은 손님들은 반응이 뜨겁습니다. 투표 날짜도 정확히 알게 되고 하면서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투표율도 더 높아질 것 같아서.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오면 영화표를 반값으로 깎아주겠다는 영화관도 나왔습니다. 좋죠.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했다고 해서 깎아주니까는. 공연계도 투표를 하고 온 관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부터 소규모 가게들까지 선거 특수를 노리고 유권자들을 파고드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높이고 또 저희 매장에 홍보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대선에 이벤트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율과 함께 매출 상승까지 기대하는 투표 마케팅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